우리 이것만은 꼭 하자. 우리 이것만은 하지 말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의도는 여러분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수험생활이라는 한 배를 탄 거잖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본 누군가는 꼭 이거 할 거고,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공통된 약속,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키는 약속, 이런 게 지정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덜 하고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 꼭 이것만 합시다. 우리 이것만 하지 맙시다. 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제 이것만 꼭할 거고요. 나 역시도 우리 이것만 하지 말자 했으니까 나도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약속을 지정해서 우리 1년 동안 이 약속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럼 난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일단은 우리 이것만은 꼭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띠띠띠띠 아자. 근데 일단 앞으로 모든 것은 책상 앞에서. 앞으로 모든 것은 책상 앞에서만 하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한데, 커피 마실 때도 책상 앞에서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음악을 듣든 컴퓨터를 하든 카톡을 하든 혹은 만화책을 읽든 다른 행동을 하든 모든 것들을 책상 앞에서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절대로 엉덩이 뛰지 말기. 왜 그러냐면 책상 앞에서 할수 있는 놀이 혹은 딴짓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딴짓이라고 해봤자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낙서를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분명한 발전적인 모든 것들은 책상 앞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나 역시도 이제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책상에서 있는 거거든, 지금. 되셨죠? 그리고 핸드폰을 해도 뭐 운동을 하든 커피를 마시든 책상 앞에 최대한 오래 앉아 있으려고 노력할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앞으로 모든 것은 책상 앞에서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더라. 가급적이면 난 책상 앞에서 지금 앉은 이 공간에서 최대한 무언만은 끝낼 거야 라고 목표 잡는 게난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여러분들 다잘 거란 말이지. 너 자기 전에 뭐할 거니? 너 자기 전에 뭐할 거니? 나도 고민했어. 김신근, 너는 자기 전에 뭐할 거니? 그럼 나는 계획을 세울 거야. 나는.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거 뭐냐면 내일의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내일 어떤 운동을 할 거고 내가 내일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손으로 계획서를 작성할게. 나는. 되셨죠? 그럼 이제 너야. 너는 자기 전에 뭐할 거야? 누군가는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독해 지문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뭐 윗몸 일으키기를 뭐 30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정해진 건 없지 않아. 되셨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할 겁니까? 라고 고민 한번 해보자. 나는 자기 전에 계획을 세울게. 내일에 뭐할 건지. 되셨죠? 세 번째, 매월 자기와의 약속을 갱신하자. 매월 자기만의 약속을 갱신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 학생들에게 너뭐 1월 달에는 수능 영어 끝내야 돼. 혹은 2월에는 편입 영어 어떤 단어장을 끝내야 돼. 개별마다 미션을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나면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지금 2월이니까 2라고 그렇게 써볼게. 너 2월 달에 뭐할 거니? 예를 들어서 나는 2월 달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영상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이 많이 찐 것 같더라고. 됐어? 그래서 나는 2월 동안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나는 5kg를 뺄 거야.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어. 책의 한 챕터를 우리는 한 꼭지라 그러거든. 되셨어? 내 목표는 일곱 꼭지를 완성하는 거야. 지금 완성된 꼭지가 20챕터 정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5kg, 그리고 일곱 꼭지 완성하는 거. 그리고 2월 달에 내가 뭐를 시작할 거냐면, 보카바이블 있잖아. 보카바이블. 내가 지금 MVP라는 교재 갖고 단어를 외우는데, 보카바이블이라는 교재도 2월 15일부로 암기를 시작을 할 거야. 되셨어? 그래서 2월 달에 5kg를 빼자. 일곱 꼭지를 완성하자. 보카바이블 강의 일정 짜서 반드시 강의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 속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분명히 꾸준하게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촬영이 힘들지, 앞으로 이제 한 챕터가 올라가면 나는 꾸준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2월 달에는 큰 틀로 몸무게도 한번 빼보자. 그리고 책도 한번 써보고 보카바이블 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보자. 이게 내 2월 달에 간단한 계획이야. 되셨죠? 이와 같이 그러면 너는 2월에 뭘 끝낼 거야? 사실은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아직 우리가 뭐 이 영상 보는 인원도 많지 않고 구독자라고 해봤자 아직 막 1,000명씩 10,000명씩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영상 본 우리들끼리만 약속 한번 해보자고. 되셨죠? 지키는지 어기는지는 본인이 알 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 다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내가 나중에 분명히 나 2월 안에 이거 다 끝냈다고 내가 인증의 영상? 어떻게 인증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진짜 많이 노력해볼게. 그럼 여러분들도 2월 달이잖아 지금. 너 뭐 할 거야? 라고 한번 약속 한번 해봐봐. 잠깐만, 우리 이것만은 꼭 해봅시다. 첫 번째, 앞으로 소파에서, 책상에서, TV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 책상 앞에서만 하자. 두 번째, 자기 전에 뭐 할지 고민 한번 해보자. 세 번째, 매월에 자기와의 미션 있지. 만약에 미션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수험생이 있다라면 댓글에다 남겨줘봐봐. 내가 너는 2월 안에, 3월 안에 이거 끝내. 라고 내 개인적인 미션을 줘볼게. 됐지? 이제는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이번에는 절대 이것만 한번 하지 말아봅시다. 해볼게. 일단 절대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자. 물론 여러분들이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음악 중에서도 가사가 있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아봅시다. 수학은 예외인 것 같아. 수학은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적인 문제 접근하는 거 난 괜찮다고 봐. 근데 오로지 영어만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음율이 있는 그냥 클래식적인 음악, 집중력적인 음악은 괜찮다고 봐. 근데 가사가 전달이 돼서 네가 그 가사를 음미하는 순간 있잖아. 여러분들의 독해력이든 논리력이든 혹은 암기력이든 나는 분명히 지장을 받는다고 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는 영어학을 배울 때 언어학이라는 걸 전공하기도 했거든. 되셨죠? 노래의 가사를 처리하는 뇌와 영어의 내용을 처리하는 뇌가 같은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 교육학적인 걸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음율이 있는 음악은 괜찮지만 가사가 있는 음악은 여러분들의 학업에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만큼만, 독해할 때, 논리할 때만큼만은 여러분들 가사가 있는 음악은 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되셨죠? 두 번째, 절대 띠띠띠 하지 말자. 이건 필수인 것 같은데
내가 1희 1비라 그럴게. 절대 1희 1비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입이잖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근데 어떨 때는 이 편입 단어도 잘 외워지고 문제도 잘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막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거라고.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난이도가 뛰다 보면 와 편입 진짜 어렵구나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라고. 되셨죠? 근데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되셨죠? 잠깐만. 어느 날 네가 너무너무 기뻐, 어느 날 네가 너무너무 짜증나, 너무너무 슬퍼, 상관없이 넌 어디로 가라고? 너 그냥 책상으로 가라고. 됐어? 거기에서 일희 네가 너무 기뻤더라면 네가 듣고 싶은 음악 게임 잠시 하는 거고, 네가 일비 책상에서 일비를 느꼈더라면 연습장 펴놓고 계획표 펴놓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적어보자고. 모든 것들 진짜 책상에서 한번 해보자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년 과정이야. 지금 내가 영상 찍은 게 2월이거든? 편입시험까지 적게는 12개월. 아, 10개월 정도 되겠구나. 적게는 10개월, 많게는 12개월.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평정심 유지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 어디에 반응하지 말자. 핸드폰. 방금도 나 시컵했어.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그 뭐지? 뭐 실이야? 진이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반응해주는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켜져서 내가 시컵했어. 그래서 중간에 좀 잘랐는데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봐. 네가 공부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톡이 오든 문자가 오든 일단 뒤집어 놓고 학업이 끝날 때까지 절대 반응하지 말아보기. 연습이 안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기.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부할 때 내가 가만히 보면 핸드폰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학습에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건 휴대폰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일희일비하는 것들. 됐죠? 세 번째는 음율이 있는 건 괜찮아. 그냥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클래식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뭐 클래식 괜찮다고 봐. 근데 가사가 있는 것들은 드럼 비트가 막 너무 심하고 기타의 씽 소리가 너무 심하면 여러분들 그 음악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사 있는 음악은 듣지 않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 우리 오늘 이것만은 꼭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봅시다.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제 앞으로 살면서 책상 위에는 핸드폰 절대 두지 않을 거고 책상 위에서 무슨 일을 할 거고 혹은 자기 전에 반드시 계획 세울 거고 혹은 2월 안에는 혹은 3월 안에는 4월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끝내볼게. 됐죠?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가 2월 달에 혹은 3월 달에 4월 달에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룬 것들이 많은 채로 좋은 결과가 댓글에 막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 되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만 있지만 추후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3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이 영상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검증의 영상? 여러분들이 100일이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한 영상? 그런 것들 한번 기획 한번 해볼게.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취한 거 창피할 수는 있겠지만 요 밑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줘봐봐. 그럼 아마 이 영상 보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댓글에 자극받지 않을까? 되셨죠? 오케이. 그럼 일단은 오늘은 꼭 이것만은 하자. 이것만 하지 말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나도 이제 카메라가 꺼지면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꺼지면 우리 똑
똑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됐죠? 우리 100일 뒤에 다시 이 영상 찍을 테니까 100일 뒤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